형이랑 다리가 좀 길잖아. 멋지. 다리 되게 짧아. 근데 여기서 저희가 결코 다리가 길지 않습니다. 이 친구 175 안 되고 저 안 되지. 75입니다. 장난쳐? 아, 75입니다. 내가 175인데. 74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득시다 이바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특수 전홍표입니다. 저번 시간 이제 헬리위크 1화가 방영되고 또 2화가 오늘 내려왔죠. 또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여기 아니면 아 은경아 바로 시작하네. 여기서 포기할 거야? 할 수 있다고 해. 할 수 있다고 해. 들어가.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괜히 나왔다, 뭐 왜 나왔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쓰시던데 생각보다 이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바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폐쇄공포증, 뭐 폐소공포증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비좁은 공간이었고 두 번째는 물이 되게 차가웠어요. 이제 보이지 않게 얼음물을 계속 이제 채워 넣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물 공포증이란 게 그거 한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아까도 생각하면 아무 때나 쳐나오면 돼. 알겠어. 목봉 조심해! 이제 목봉 레이스가 시작되죠. 예. 네. 이거 좀 재밌었는데. 근데 방금 추월해가 뭐냐면 3조가 1등으로 가고 있었고 2조가 이제 추월하려고 몇 번을 트라이를 몇 번 했어요. 맞아요. 한 번도 추월 당한 적은 있었지만 네. 결국 이제 저희가 계속 1등을 했었습니다. 뭐야? 네. 결국 못 잡았어요. 어쩔까요? 밀어. 근데 홍표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안 무거워. 진짜 계속 밀어. 안 무거워. 안 무거워. 거짓말 쳤죠. 정말 무거웠어요. 팀원들을 위해서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민균이가 사이드 깐 게 아니라 그냥 제 순수한 생각인데 솔직히 말하면 약간 기근 형님이 아! 왠 줄 알겠다. 왜냐면 2조에서 그 은규 누나가 나갔기 때문에 5명밖에 없잖아. 3조는 지금 6명인데다가 등치도 크고 이러니까 독주할 수밖에 없어. 맞아. 그러니까 약간 밸런스 패치를 하려고 민균이가 굳이 못한 게 아니라 약간 좀 굳이 꼬집었던 것 같아 느낌상. 민균이 잘 못하지 않았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근대님 눈에 좀 띈 것 뿐이지 못하진 않았어. 못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오종현 손때 안 만지고 있잖아. 근데 머리로 들고 있는 거야 지금. 괜히 뭔가 아니야. 쓰지답지 않아 형님. 정현이 혼났어요. 경민이 또 1조 있었구나. 등치도 있는데 저를 잘 못했겠네. 다리가 좀 길잖아. 멋지. 다리 되게 짧아. 근데 여기서 저희가 결코 다리가 길지 않습니다. 이 친구 175 안 되고 저 안 되지. 75입니다. 장난쳐? 아, 75입니다. 내가 175인데. 74입니다. 아. 5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씨발 보여줘. 알겠어? 우리도 나름 5명이었는데. 민규가 못해서 5명 아니고 민규를 떨궈 놓고 했으니까. 2조부터 출발! 그 다음 1초 따라와야겠어? 여기서 밸런스 패치 하려고 일부러 우리를 꼴등으로 보내는 거야. 화이팅! 민균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약간 민균이를 못한다고 조금 질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진짜 열심히 잘 했습니다. 이건 해본 사람들만 안다고. 곰걸음이 내리막에서 하면 죽어. 어깨 빠져 그냥. 그죠. 아까 중간에 퇴근한다고 하던데. 참고로 그 민균이가 이걸 7년 전에 UDT를 들어갔다가 퇴교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좀 만회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교관님들도 다 UDT 출신이니까 그 마음 알거든요. 왜냐면 교관님들 제자도 그렇고 동기도 그렇고 선배도 그렇고 UDT를 두 번, 세 번까지 지원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걸 아마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그런 걸
경험하게끔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제임스 교관님이. 그렇죠. 겉은 진짜 무서운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이 제일 많으셨던 교관님이셨던 것 같아요. 한순한 목만 하면 아 우리 존에. 네. 아 근데 이 지금 아마 민균인 것 같은데 여기서 비하인드가 있어요. 저희가 다섯 명을 출발했죠. 네. 출발했는데도 저희가 1등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네. 민균이가 이제 아까 제임스 교관님이 질주하라고 해서 질주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도 제 잘못인데 민균이가 올 때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홍표랑 그죠. 민균이가 뒤에 오면 힘들 거니까 조금 쉬게 해주자.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이근대님이 그 보고 네. 민균이가 사이드 까고 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다시 또 봄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코 민균이 잘못이 아닙니다. 교관님들도 모르는 그냥 비하인드를 그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민균이 좀 안 됐었어. 아 이거 좀 한 이때 몸이 망가졌을 거야. 그죠. 어. 여러분 곰걸은 진짜 500m만 해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해체 갈 거고 여러분들 충분히 물 드세요. 아시겠죠? 이름이 뭐예요? 전 지금 아픈 데 있어요? 없습니다. 어깨는? 괜찮습니다. 아팠습니다. 민균이가 제일 고생했어. 그죠. 내 시간비 안 되겠다고. 이제 연병장 훈련이 끝나고 이제 바다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바다라서 조금 행복하긴 했습니다. 저는 성훈이 형님도 아마 했지. 행복했을 겁니다. 다. 근데 뛰는 건 싫었어요. 어. 물은 좋은데 뛰는 건 싫어요. 나 너무 많이 뛸 필요 없었는데 겁나 뛰었어. 저 특수부대 체력평가 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인도 사람인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스 이제 상사가 여기를 지원시켰대요. 아 맞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맞아. 근데 재밌는 게 절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약간 뭐 지시하면 이제 못 알아듣는 척 하다가 밥 먹.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뒤로 찍고 이런 거는 잘 못 알아듣고. 밥 먹는다 그러면 그거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런 거. 아. 이미 몸이 근데 그 곰걸음 오래 하면 무릎이랑 팔 꿈 다 털려 뛰기 힘들어. 근데 영주 형님 페이스가 좀 세긴 셌어. 네. 나이가 10대가 넘으셨는데도 아 달리기 엄청 빠르시더라. 근데 제임스 교관 뒤에 있어서 팔 제대로 했잖아. 네. 할까봐 뒤에 안 붙이면 무서워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훈련. 백. 또 오히려 물보다 밖에가 추웠습니다. 밖에가 더 추웠어요. 네. 밖에가 많이 추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알면서 아마 모르는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락. 백하기 쉽지 않지. 근데 난 더 좋았어. 코로 물을 안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되나 그게 처음 한 사람들이. 맞아요. 백 아는. 맞아요. 백 아는. 하겠습니다. 물을 먹겠습니다. 아이고 TMI네. 원래 사람 물 처음 마셔. 근데 이 물은 안 먹죠. 바닷 물은 잘 안 먹는데. 잘못 이해했어 이거 지금 머리를 박는 줄 알았나봐. 참고로 이런 혼잡한 상황 속에서 어. 어떻게 말을 해도 알아듣기 힘들다. 그래 제임스 교관님이 알아서 접어주시는. 석기 형도 해병대 아니야? 예 네, 어. 석기 선배님도 해병대 출신. 이병대 이병대 뭐 챙겨요? 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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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까는 해가 떠있다 지금 해가 졌잖아요. 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 백. 나 했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겠어? 다시 보여줘. 서로 묻혀졌습니다.
이거를 지금 실패를 정말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되는 사람 빼고 안 되는 사람 빽빽빽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거 너무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진짜 완전 다 묻혀야 됐어. 완전 100원 이상 이렇게 빈 곳이 있으면 안 됐었어. 그 머리 언데 다 묻히고 그냥 부었지 서로. 그냥 콧구멍까지 그냥 다 모래 들어가지고 귓구녕 다 나오고 네. 이제 딱 해가 지니까 바로 상의 탈의를 실시하네요. 날이 그냥 물이 그렇게 차갑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질라고.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따뜻하더라. 그러니까 춥지는 않았어. 아니. 이게 동기생들의 체온이 진짜.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어. 그죠? 나 승원이는 처음에 나보다 어린 줄 알았어 솔직히. 저도 형님보다 어린 줄 알았어. 나오기만 해봐. 하나, 둘, 셋. 이거 넘어가야 돼. 하나, 둘, 셋. 마시고. 찍고 들어와야 돼. 참아야지. 마시고 참아야지. 마시고 참으면 안 돼. 숨을 코로 조금씩 내뱉어야 돼. 그래야 코로 물 안 들어오지. 다리 땅 모래 찍고 올라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해 안 가시면 집에 욕조 물 받고 한번 해보십시오. 코에 물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뭐 휴대폰 폴더폰 접듯이 그냥 접어버리시네. 역시 이건 되는데 나 이제 손짓이 시작돼 이제. 네. 애처로운 손짓. 성훈이 형님이 이제 병민이 형이 뒤로 잘 안 가니까 성훈이 형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애처로운 손짓 봐봐. 가지마. 이게 왜냐면 이게 왜 손짓을 많이 하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그 BBC 훈련 때인가 이거 할 때 손을 풀면 그렇게 이근 형님이 엄청 조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풀리면 안 된다 무조건. 좀 풀리지 말자 이런 뜻으로 한 건데 병민이가 좀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성훈이 형님이니까 또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해주지 않았나 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밀고 있다. 위험하고 고생한다. 훈련 병민 아니야 가지마. 지금 성훈이 형이 지금 뒤에서 손짓하고 있잖아 계속. 나 근데 진짜 기억 안 나. 근데 아마 형님 그 의도치 않게 계속 손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오라고 빨리. 빨리 와. 가자. 왜냐면 눈 감고 있었거든. 눈. 그냥 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은 거 같아. 맞아 맞아. 다행이네. 왔네. 멍청하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교육은. 와 역시 성훈이 형.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혹시 이렇게 보니까 100번, 200번 한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좀 눌러졌어. 뭐야? 끝났어? 끝났어? 오? 30분 너무 가네. 예고편이나? 아, 예고편 없네. 아. 이게 근데 너무 몰입을 해서 그런가? 너무 시간이 빨려가는데? 아, 이거 40분으로 늘려주시면 안 되나? 와. 이 정도면 한 시간 해도 되겠다. 진짜로. 아무튼, 2화 리뷰를 뭐 한 것도 없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재밌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본 게임은 언제 하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직도 시작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시작된 게 없어요, 네. 진짜. 네. 지금 아직 숟가락만 얹어놨어요. 이제 해만 졌을 뿐입니다. 이제 6시간 지났어요, 지금 네. 거의. 훈련 시작하고 6시간 지났는데, 아무튼, 다행히 2주로 편성이 돼서 이제 주 2회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틀만 기다리면 또 볼 수 있네요. 아무튼 또 다음 시간에 3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